안녕하세요. 엑스워크TV입니다. 21호 태풍 콩레이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이동 경로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21호 태풍 콩레이의 이동 경로가 매우 불확실하고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6일 후인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 기준으로 태풍의 중심 기압이 930헥토파스칼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태풍은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바시해협 동쪽에 위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슈퍼태풍이라 하면 중심 기압이 920헥토파스칼 이하 일대를 말합니다. 하지만 10월 31일 21호 태풍 콩레이의 930헥토파스칼 세력도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중심기압만으로도 카테고리 5에 준하는 막대한 파괴력을 가질 수 있으며 이 태풍의 강도와 피해 규모는 단순히 기압 수치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현재 예측되는 930헥토파스칼이라 하더라도 강풍과 폭우가 몰아치면 예상치 못한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불씨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필리핀 또 한 번 지금 20호 태풍 짜미 이후에 지금 21호 태풍 콩레이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 그리고 중국 오키나와는 21호 태풍이 콩레이가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된다면 예측대로 10월 31일 무렵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럽 중기예보센터의 예측도 대동소이함으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목해야 할 점은 21호 태풍 콩레이가 북서쪽으로 이동하며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 한국을 향해 북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세력으로 서진하면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태풍의 경로와 세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기상당국의 최신 정보를 반드시 국가별 기상당국의 최신 정보를 그때그때 모니터링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또 21호 태풍 콩레이의 이동 상황을 살펴보면 11월 2일 다음 달 토요일 새벽 21호 태풍 콩레이는 여전히 중심 기압 950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북서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태풍은 대만을 지나치며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인 상하이와 원저우 부근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시점에서 이미 일본 오키나와 한국 남해안 그리고 일본 본토 큐슈 지역에도 태풍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강한 바람과 폭우가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2일 다음 달 2일 토요일 오후 12시가 되자 21호 태풍 콩레이는 중심 기압 970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중국 닝보시와 상하이시를 지나 한국 제주도와 대한해협을 향해 북상하고 있으며 일본 큐슈 북부 후쿠오카 지역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의 강한 바람과 비구름이 큐슈와 한국 남해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태풍은 서진하면서도 폭넓은 강풍 반경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주변 지역의 폭우 및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계속 불안합니다. 11월 3일 다음 달 새벽 1시가 되자 21호 태풍 콩레이는 중심 기압 989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한국 남부 지역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주곡구 지역의 히로시마 그리고 마쓰에 지역에도 태풍의 강한 바람과 폭우가 몰아치며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든 이 지역들은 강풍과 폭우로 인해 홍수 및 침수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한국 남부와 일본 서부 지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21호 태풍 콩레이의 이동 방향을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똑같은 시간으로 비교해서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이동 예측을 같은 시간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점 시간, 중점적인 위험 순간만요. 10월 31일 목요일 오후 2시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 따르면 21호 태풍 콩레이는 중심기압
940헥토파스칼의 강력한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에 도달해 있으며 이 큐슈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모델은 태풍이 이미 큐슈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거의 도착한 걸로 보고 있으며 이는 미국 해양대기청 GFS의 예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까 보면은 같은 시간대의 태풍이 여전히 필리핀과 대만 사이의 바시 해협에 머물러 있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유럽은 이미 오키나와 큐슈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럽과 미국의 그 이동 속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중심 기압과 세력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이 강력한 태풍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예보 모델 유럽과 미국 모두 북상해서 대한민국 근처까지 온다라는 똑같은 불안한 것, 안 좋은 시그널이죠. 11월 2일 다음 달 토요일 새벽 이때가 됐을 때 아까 미국 해양대기청은 대만을 지나치며 중국 동부 해안 지역인 상하이 원저우 이쪽에 있다고 우린 봤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은 이미 이 도쿄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11월 2일 날 다시 말씀드리면 11월 2일 미국은 그 중국 동부 해안, 유럽은 이미 도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럽의 예측 또한 11월 1일 금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하루 동안의 시간 동안 일본을 거의 관통하며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며 미국보다는 조금 밑에 태풍이 내려와 있지만 언제 다시 유럽의 예측이 다시 미국처럼 대한해협이나 그 이상의 위치로 한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측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물론 중간에 지금과는 전혀 달라진 이동 경로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는 매우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21호 태풍 콩레이가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편서풍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줄 텐데도 불구하고 한국 근처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미국 해양대기청과 유럽중기예보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근거까지보다는 왜 그렇는지, 왜 그것이 가능한지, 왜 미국과 유럽이 이런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네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기압골의 영향입니다. 가을철, 지금과 같은 가을철에 이 중국 대륙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은 태풍의 경로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압골이 북쪽에서 남하할 때 고기압과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상층 기류가 태풍을 북서쪽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제 원래는 동쪽으로 향하던 태풍이 편서풍의 영향을 적게 받게 되고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미국과 유럽은 보는 것이죠. 특히 이 기압골이 강하게 형성될 경우 태풍을 북쪽으로 더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다고 미국과 유럽은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 변화인데요. 일반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할 때 태풍은 동쪽으로 밀려나지만 이 고기압의 세력이 약화되거나 위치 변화가 발생하면 태풍이 북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후퇴하거나 남쪽으로 내려간다면 고기압의 경계에서 태풍이 동쪽으로 밀리지 않고 서쪽으로 이동하게 돼서 한반도 근처로 북상할 수 있다고 미국과 유럽은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편서풍의 약화 또는 상층 기류와의 상호작용인데요. 가을철 편서풍이 태풍의 동쪽 이동을 유도하지만 그래서 태풍이 이제 그 한국으로 북상하지 못하고 일본의 어떤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는 걸로 우리는 이제까지는 그랬죠. 근데 편서풍이 약화되거나 태풍이 상층 기류와 상호작용을 할 때 이때는 태풍이 기존에 우리가 봤던 예상과 달리 대한민국으로 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강력한 태풍, 지금 제가 아까 그
이 시뮬레이션에서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강력한 930, 40의 헥토파스칼의 중심기압이 강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태풍으로 치고 들어올 경우에 물론 괌에서 필리핀으로 왔을 때 바시 해협하고 대만으로 올라갔을 때 과연 그 정도의 계속된 강력한 중심기압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게 맞다면 태풍이 북상을 강하게 그 힘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태풍일수록 편서풍의 영향을 덜 받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태풍의 상층 대기 흐름이 복잡하게 얽힐 경우에 편서풍을 뚫고서 북상하고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미국과 유럽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풍의 세력, 21호 태풍 콩레이의 세력과 상층 대기의 불안정성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50년 동안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70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다, 30년 동안 그런 적이 이런 건 뭐 10년 내에 그런 적은 없었어라는 건 의미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게 그냥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전혀 그것이 그럴 리 없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그러한 확률적으로 높다는 것일 뿐이지 일단 발생하면 그거는 그냥 현실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태풍,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지금 21호 태풍 콩레이가 반드시 확률적으로 이제까지 그런 데이터가 없었으니까 아니야라고 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층 대기 조건. 이 상층 대기 조건을 보면은 상층 대기에서 발생하는 이 제트 기류의 변동성, 이 태풍의 경로에 영향을 미게 제트 기류 편서풍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이 제트 기류, 이 편서풍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태풍이 서진하거나 북서진할 수 있습니다. 이 제트 기류가 태풍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면서 한반도 근처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로 작용을 하는 거죠. 이 편서풍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서풍이 남하는데 어떻게 태풍이 올라오냐? 맞는 말씀이긴 한데 하지만 말입니다. 편서풍이 남하한다 그래서 무조건 태풍이 한국으로 북상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21호 태풍 콩레이를 예측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시뮬레이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21호 태풍 콩레이의 경우에서처럼 편서풍이 남하하더라도 이 편서풍의 힘이 강도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남하한다 그래서 무조건 다 밀리는 게 태풍이 밀리는 게 아니 지금처럼 태풍이 강하면 편서풍이 약할 경우에는 밀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서풍이 계속 저항력을 더 발휘해서 저항을 해가지고 편서풍이 태풍이 편서풍과 부딪히면서 저항을 해서 그냥 나 올라갈래 내 힘으로 하면서 계속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유럽은 보고 있다는 거죠. 이 북태평양 고기압 역시 마찬가지죠.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후퇴하거나 약화되면 이 21호 태풍이 동쪽으로 밀리지 않고 한반도나 중국 동부 지역으로 북서진할 수 있습니다. 이 고기압의 위치가 경로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진짜 이게 중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전혀 그 북상을 해가지고 21호 태풍 콩레이가 대한민국의 대한해협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일본을 관통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중부지역 아까 봤던 그 어디였죠? 원저우라든지 상하이, 닝보 뭐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변수가 많아진 상황이죠. 또한 이 기압골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풍의 경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강한 기압골이 태풍을 북쪽으로 끌어올릴 경우에 태풍이 한반도 근처로 접근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